네, 그거는 뭐 언제든 네, 적응했습니다. 다들 잘 찍었다고 좋아하셔가지고 감독님도 잘 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맞다. 좀 안 좋을 것 같죠, 다들. 네. 아마 거기서 말했던 것 같은데 안 말했나? 그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항상 생일 때 받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좀 팬분들 위해서 뭘 해볼까 생각을 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장소 제공도 해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셔서 저는 정말 좋은 추억을 팬들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준영이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진짜 너무 힘든데 이거 하고 막 산 뛰고 막 하니까 진짜 정신없고 오늘 무슨 연인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또 버텨서 해야죠.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니까. 저는 오전 오후 약간 새벽까지 운동을 하고 스크린을 치려니까 몸살이 올 것 같은 거예요. 어제도 감독님이 치자고 하셨는데 보셨다시피 눈도 여기 너무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충혈 압박돼서 충혈되고 죽을 것 같아서 링거 맞고 왔거든요. 이번 비시즌 때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못 쳐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네, 뭐 후배들 하는 거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보이고 지금 신인들이랑 같이 5대5도 하고 있지만 좀 얘기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나름 연차가 좀 쌓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보시다시피 힘든 운동을 다 소화하고 있는데 이제 또 운동 그 스케줄도 분명히 관리해 주실 테고 조절도 해줄 테니까 지금은 힘들더라도 좀 참고 열심히 다들 이겨내서 좋은 몸 상태로 시즌에 들어가는 게 제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동생이랑은 근데 항상 그 대표팀 작년에도 나와 있었고 지금도 나와 있으니까 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